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사건인데 경찰이 갑자기 DNA 분석을 의뢰한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지난 6월 경기도 오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 사건이 단초가 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오산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의 신원이 파악된 건 지난 7월. 피해자는 16살 남성으로 학교를 자퇴한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시신이 안매장된 지 1년이 넘어 백골 상태가 됐는데도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건 DNA 분석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오산 백골 시신에 이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의 DNA 분석도 의뢰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 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찰은 제보가 계속 들어왔지만 물적 증거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다며 혹시 모르니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의 DNA도 한번 감정해보자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오산 백골 시신의 DNA 분석을 참고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를 찾는 돌파구를 마련한 겁니다. 경찰은 다른 미제 사건에 대해서도 DNA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5년 경기 수원시와 2011년 부천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증거물에서 용의자의 DNA를 확보한 겁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